아, 요번에는 우리 전자색소폰 자, 우리 이봉규 선생님께서 전자색소폰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색소폰은 전기를 뽑아야만 이 소리가 나는 거라 선생님 마이크를 누가 저 데시벨 올라가나 좀 자꾸 걱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다 나눠주시고요. 시원하게. 그리고 여기 완전 아니야? 자, 우리 이봉규 선생님께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미세 디스코 갑니다. 예, 소금이 있어야 간을 맞춰서 먹지만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셔서 정말 금보다 더 멋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번에는 우리 테너 색소폰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색소폰 하신 지 한 1년쯤 되시긴 했는데요. 오늘 요즘에 봉사를 혼자 이런 음향을 조그맣게 장만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버스킹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우러라 열풍화로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테너 샤파나로 해서요. 자, 우리 이봉규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러라 열풍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으셨습니다. 마이크 없습니다.
하지 마. 뒤에서 좀 조용히 해주신다. 네, 오셨어요, 회장님. 네, 어서 오세요. 자, 언니 회장님은. 아,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로라 열풍아 같겠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신고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음향을 조금 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바로 음악하고 같이 하니까 신나고 좋지만 멀리서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잠시 제가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전복희 가수가 2012년도에 여기 남부광장에서 9월, 10월 달 2회 공연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역곡으로 이사를 가면서 부천을 안 오고 역곡에서 매달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제가 여기를 다시 왔어요. 4월 달, 5월 달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공연하는 거 보고 우리 건설사 회장님께서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후원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달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서 프랭카드를 달았는데 프랭카드 예뻐요? 글씨 보여요? 예, 오늘 그 우리 회장님 지금 현장이 소사요 4번 출구 그쪽에 보면은 힐스 에비뉴 아파트가 있습니다. 629세대 전세대가 분양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가가 조금 남았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가에 가셔서 방문하시면 전복희 가수 잊지 말아주세요. 요거 보시고 많이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여기 소사역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더블역세권이라서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 그 우리 회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회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회장님 올라오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우리 배우 선생님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좀 들어보고요. 오늘 한번 시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우리 이렇게 넣어주신 들 앞에서 얼마나 되는지 죄송하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전국기 악단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든데 잠깐 참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하다 온 사람을 갖다 올라오라고 하면 후회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르신들이 오셨으니까 네,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원한 물 드시는 것도요, 우리 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을 얼려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다음엔 더 시원한 물 좀 주십사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배우 선생님 노래 좋아하십니까? 뭐, 돌아가는 삼각지일까요? 아, 예, 예. 삼각지는 진짜 기분이 누가 울어? 누가 울어?
우리 회장님 올라오셨으니 앵콜곡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이 부천에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포천, 오산, 인천, 시흥까지 굉장히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좋은 기회가 되시면 아파트 하나씩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관중 속에 지금 선풍기가 너무 더워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장 또 우리 선풍기를 또 지원해 주신 우리 이기목 장로님을 모셔서 테너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기목 장로님은 동부천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전복희 연예예술단에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시면서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의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부터. 네? 아, 내 마음 별과 같이부터 가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테너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너. 자, 우리. 엄마, 왜 오랜만에 내. 샤파나입니다. 네, 내 마음 별과 같이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느님께도 박수, 부처님께도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고맙습니다. 자, 내 마음 별과 같이 갑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자, 오늘 우리 MK개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사무실에서 많이들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에 전복기가 노래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꽃당신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럼 쳐주세요.